스랍! 아프리카 프린스가 번개 3개를 가지고도 한번 패배를 한 적이 있었던 트랙이기 때문에 지금 몸싸움마다 다 걸렸죠. 저스티스 조합을 처음에 계속 들고 나오는 사실 스타라이트인데 지금까지의 뭐 하역장 승률이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네. 3패라서 여기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 전승민 선수도. 그러니까 전술은 믿음이 계속 있으니까 반복을 쓰는 거긴 그렇죠. 한데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승률이 안 나온다? 아 이거 많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석 이용해서 쫓아가면서 일단은 팀원과 겹치지도 않고 앞쪽으로 잘 빠져나갔어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따라만 붙으면 바스켓도 있고 저스티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충분히 역전각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결국 미들이 한 번에 끊기고 그냥 스무스하게 경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는 정승민을 계속 두들겨줘야겠고 스타라이트는 김정재가 자석을 이용해서 빨리 붙어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자석의 느낌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드만 되고 있고 최은서와 유영수 선수가 밑으로 좀 올라가 있는 상황. 정승민이 이제 김정재가 지금 붙습니다. 아프리카 프릭스가 잔번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순간에 한번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잔번이 되게 크게 힘들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사실 당황을 시켜야 돼요. 순간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잔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유영혁 선수 일단은 감싸쥐면 생각하고 있어요. 이은택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순위를 떨궈야 돼. 네. 번개를 가지고 있는데 상위권이었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등대 진입하는 구간에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잠번 먼저 떨궜고 이제 일대 잠수사가 더 남아있거든요. 등대 진입하는 구간에 잠번 놓고 때리겠죠. 자석 타겟팅 하면서 볼 텐데 천사 또 있어요. 자 앞쪽에서 잠번 막아야죠. 자 자석 있어요. 하지만 겹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정승민은 어떻게든 카트바디를 바로 잡아서 뚫고 들어갔고 이 유현혁과 최윤서 홍승민은 서로 좀 부딪히면서 어떻게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